가수 강수지 증조 할아버지, 독립운동가 강학린 목사. 강수지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김국진, 강수지 성당서 혼인 서약식. 기독교 신자임에도 강수지는 혼인 서약식을 마포구 신수동의 한 성당에서 했는데요. 이는 강수지가 가톨릭으로 개종 없이 관면 혼으로 들여졌음을 말합니다. 아내 강수지는 기독교인데 이로 인해 김국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강수지 증조부, 알고 보니 독립운동가 강학린 목사, 감사드려요. 가수 강수지가 독립운동가인 증조할아버지 강학린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강수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분인지 느껴지곤 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강수지, 강학린, 독립운동, 감사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사진에는 강수지 증조할아버지 강학린 목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굳게 다문 입과 강렬한 눈빛에서 조국 독립을 향한 강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강수지는 과거 방송을 통해 만나 뵌 적도 없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를 말한 바 있죠. 증조할아버지가 역사의 기록이 남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증조부 강학린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강학린 목사는 1885년 6월 1일 함경도 출신이로 1919년 3월 7일 당시 우정 기독교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우정 기독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1937년 7월 5일 소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강학린 목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강수지, 김국진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